오늘 5시 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4시, 저 4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 설레기도 했고,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네, 잘 해놓으셔가지고 87.5 정도? 네, 저희 가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기대감? 각오보다는 신났죠 뭐. 축구적인가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초록 출제 이런 게 있고. 아, 네. 여기 온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투표하고 있는 그 댓글에서 이제 홍보는 깐부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재밌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한번 맞춰봤습니다. 2018년도 국가대표 바리스타 강민서 챔피언이고요. 2020년도 국가대표 바리스타 여성분이고요. 원래 이제 전략은 3분 정도의 스피치를 준비를 해서 3분 정도 우리를 소개해드리고 음료를 마시고 평가하는 시간이 1분 정도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사이클을 딱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수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급히 단락을 좀 잘라내고 한 2분 정도로 수정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의 약간의 잔 기술들이 손님들한테 약간 보여드려질 텐데, 도구가 좀 낯설어 보이실 수도 있고 익숙한 도구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직어를 사용해서 음료를 따라드리는 형식인데, 이럴 때 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이대로 팔리면 대박이에요. 오, 아무 생각이 없네. 심지어 잘 타죠. 아, 뭐. 재밌네. 맛있지 마세요. 네. 음료를 마시면 음식을 마시고. 커피 플리즈 스모커 시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비 탐정 여러분들. 라이트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약간 이상한 이거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복합적이야. 그렇죠. 너무 복합적이야. 세상에 저 태어나서 네. 처음 먹어보는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실 라떼 하면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근데 저는 수육이었는데 우리의 비장의 무기? 네 맞아요. 미모? 이 중계의 중간 정도 느낌? 크림이 들어간 것도 보니까 근데 부드러운 질감이라던가 약간 입안에 가득 채우는 깊은 꿈이.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는 스카치 초비가 잘 들어가서. 네, 지금 드디어 갔다 이게 호불호 월드 1등의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편의점에 이걸 사왔다 합니다. 비상의 무기는 저희가 준비한 이제 음료, 대중적인 음료보다는 이제 처음 이제 선보이는 음료, 그 차와 이제 커피에 혼합된 음료. 이게 진상이 없는
그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잡히는지. 평상시처럼 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저희 향이 우유에 배워서 고객님이 드시고 난 후에도 맛이 아닌 향이기 때문에 입안에 잔잔하게 계속 흐를 겁니다. 살구가 그냥 몸으로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도 밀크티 안 좋아하는데 여기 건 맛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RTD 음료를 이미 만들어 와가지고 따라서 드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티도 이제 아이스티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티칵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컨셉이 섞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저희 처음 먹어봤던 우유에도 타고 드시면 과일 요구르트 마시는 거 술이랑 같은 애들도 먹기 좋아. 그렇죠. 완전 달라요. 요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재밌는 뭔가 저한테는 어메이징한 경험. 아 인싸들 노는데 괜히 아싸가 껴가지고 아 부끄러운데. 저는 이제 이 팀에서 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경쟁 심리보다는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노력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배운 점도 많고 뭔가 성장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들을 발판을 잘 삼아서 앞으로 또 더 좋은 음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혀진다고 생각해요. 영역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 난 기대했네. 왜 뭘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하겠어. 네, 진행하시죠. 일단 음료학교 신상음료 리그 시즌2 최종 우승하셨고요. 진짜로요? 와 대박. 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나?